내짐 좀. 어쩌면 모든 게 꿈은 아닐까. 괜한 생각에 혼란스러워. 너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고개를 접어도 그냥 자꾸만 네가 떠올라. 죽염 스프레이가 비염에 그렇게 좋다잖아. 죽염만 들어간 거지? 비염에 아! 진짜! 난 그냥 자기랑 지금처럼 이렇게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알콩달콩 소소 소소 행복이 왜 맨날 치사하게 소소해야 돼? 서리가 말하던 그 소소한 행복, 그 착했던 희생이 결코 소소하지 않게 집안 가득했다. 너 이거 뭐야? 왜? 너 나랑 몇 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왜 짐이 이거밖에 없어? 옷은 죄다 내 티떼기고 내 면도기는 박스로 쟁여놨으면서 왜 지 거는 지 화장품은 죄다 샘플만 있고. 나 네가 이러는 게 너무 싫었다고. 나 네가 이럴수록 더 과장 살고 싶고 더 죽어라 영업 뛰고 더 악착같이 굴어서 너 궁상 좀 안 떨게 하고 싶었다고.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바랬어? 그게 중요하댔어? 너는 안 중요해도 나는 중요했어. 그래. 그랬겠지. 네 블로그 이웃들은 죄다 좋은 집에 막 죄다 좋은 싱크대 좋은 막 오븐에다 쿠키 구워 먹고 살고 너는 거기다 막 집이 너무 예쁘다 댓글이나 달고.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 부럽다고 한 적 있냐고.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경동시장 할배 떡볶이고 구룡포 젓갈이고 내가 다 찾아냈어. 나 악착같이 인센티브 따고 인사 고가에 목맨 거라고. 너한테는 그냥 내가 짐이었구나. 그래서 결혼도 6년을 끌었어? 설아, 너 데려다가 내가 원룸에서 신혼집 차려? 설이야, 나는 너한테 A급 특급은 못 해줘도 그냥 나 중간만큼은 해주고 싶었어.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일단 구접스러운 소리 하기 싫었어도 그냥 작은 전세 하나는 구해놓고 시작하고 싶었다고. 근데 내가 6년을 뺑이쳐도 그 중간이 힘들더라.